수사해가며 여긴 역시 자주 오는 집이라 메뉴가 익숙하군. 어? 이 집에서 난동 부리면 잡혀간다. 역시 난이집 내장창이 좋더라. 아휴, 갈비 국물도 이 정도일 줄이야. 으, 이 갈비를 봐라. 이렇게 크다니, 많다니. 시작을. 오늘도 수영놀이 미양은 계속된다. 맛있겠네요. 후추를 팍팍 쳐서 고춧가루도 한 스푼 팍. 좋은 빛깔이야. 맛있게 드셔요. 맛있긴 한데 좀 짜다. 무언가 안될땐 창작에 의미가 있다. 밥을 말면 좀 낫겠지. 원래는 밥만 마는데 오늘은 많이 말았다. 그렇지, 그렇지. 이제야 간이 맞는군. 갈비가 똘똘한 게 많이 들어가지. 어머니가 좋아하시니까 나도 좋구나. 역시 해장국은 내장탕이 좋아. 이 집은 서민적인 음식이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야. 자, 좀 뜨거우니 걸어서 맨밥과 함께 간 맞춰보자. 기본이 좋으면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다. 우리 집 탕국이 제일 맛있거든. 우리 제사 지낼 때. 사실 그래서 나는 이집 소국밥보다는 내장탕이거나 매운 갈비다. 육사시미도 좋지. 이태리 유학 시절에 이 국물, 이 따끈한 국물이 너무너무 그리웠던 적이 있다. 이한 그릇의 국밥을 싫어하는 한국인이 과연 있을까? 우리는 뜨거운 거를 먹고도 시원하다라고 하지. 하하, 국과 밥, 그리고 고춧가루. 먹성 좋은 사람은 그렇게 두개 시켜서 먹으면 되겠네. 어머니는 가끔 갈비탕과 내장탕을 섞어 먹으면 맛있다고 하신다. 먹어보라고 주시는 그 갈비들이 어찌나 더 맛있던지. 여기까지 먹으면 더 맛있어. 튀김에다 안나 냄새. 국밥과 함께 먹는 깍두기는 정말 좋구나. 잘 우러난 국물과 우거지는 환상의 콤비야. 이쯤에서는 김치도 먹어야지.
쉬지 않고 들어가는구나. 자, 이제 고지가 보인다. 오늘도 드링킹. 내가 먹방킹. 막판 스파트 속도를 낸다. 그릇 속에 음식들이 줄어들고 있지만 내 뱃속은 뿌듯해지고 있다. 국밥이 끝나갈 땐 언제나 들고 드링킹. 역시나 완탕. 싹싹 핥았다. 시원한 물 한 잔 나를 정화시키자. 대전 문화재단에서 준 예술인 지원 카드 요긴하게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